좋아요, 구독! 더 시그널은 이번 주에 나온 넷플릭스 작품이고요. 아, 또 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옛날에 더 시그널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런 작품이 있거든요. 난 이거 뭐 이거의 뭐 연장선인 줄 알았어. 근데 연장선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였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영어가 아니네. 독일 드라마예요. 독일 드라마. 독일 드라마요. 제가 독일 드라마까지 볼줄 몰랐네. 자,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 두 명이 지구로 이제 도착을 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한 명씩 한 명씩인데 이두 명이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있어요. 복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자가 파울라라는 사람이에요. 파울라. 이 파울라에게는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남편과 딸. 이 둘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딸은 청각장애야. 귀가 안 들려. 복귀하는 장면을 보려고 이 둘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습니다. 딱 TV를 보고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근데 파울라가 좀 이상해요. 화면에서 파울라가 좀 뭔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뭐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다가 전화가 옵니다. 아, 나 이제 내일이면 가. 내일 비행기 탈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수상한 얘기를 해요. 여우가 뭐 어쨌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중에 봐. 그래서 끊었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아내가 오길만을 기다리고 딸도 이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있잖아. 비행기 착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 거.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있다가 사라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행기가 중간에 없어졌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거기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다 패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호텔로 가가지고 브리핑을 듣습니다. 비행기가 사라졌다. 몇시몇 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격추가 된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관계자가 이 집에 온 거야. 집에 와가지고 내일 방송에 나갈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해가지고 노트북을 딱 펴줘서 음성을 딱 틀어줬어. 틀어줬더니만 아내가 그 비행기 조종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 어? 조종을 아내가 했나? 왜? 비행기를 타고 올때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조종석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음성으로 녹음이 됐어? 파장이 큰 거지. 어디까지가 지금 일화 내용이지? 이 아내가 남긴 단서들이 있고 그 단서들을 남편과 딸이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그런 내용이 더 시그널입니다. 설명을 좀 어렵겠는데 제가 4화를 다 봐서 그래. 기억이 잘 안. 이게 4화고요. 총 4화고 영화 같아요. 4시간짜리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아내가 우주에서 어떤 신호를 발견했어. 근데 그 신호를 발견했는데 그게 어떤 신호냐면은 외계인이 보낸 신호 같아. 근데 그 외계인이 지구로 온다는 도착 신호야. 근데 이거에 대한 비밀을 정부에서 가로챌라 그래. 그래서 정부 몰래 이거는 모두에게 공개된다고 하면서 이 주인공들, 남편하고 딸한테 단서를 남긴 거야.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뭐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단서를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 딱 뭐가 도착을 딱 해. 뭐가 딱 도착을 해. 그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말해줄 수가 없어. 진짜, 오늘, 이거는 스포일러 못 하겠다. 이거는 작품을 봐야 돼. 아무도 안 봤을 거니까 소개해준다는 생각으로 오늘 리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어. 근데 이 시그널, 그러니까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어떤 신호를 계속 보내고 그 아내가 보낸 신호고 그 신호를 남편과 딸이 받아서 계속 이행한다. 이런 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게 장르가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우주인 봤다고 했잖아요. 우주인하고 이 작품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해요.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상인 것 같다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1화를 보면은 군더더기가 없어. 청각장애가 있는 딸이 보여지고 남편이 보여지고, 우주에서 도착하는 아내가 보여지고, 또그 수상한 전화가 아내한테 오게 되고, 그리고 마중을 나가고, 또 비행기가 사라져버리고, 호텔에 가서 또 브리핑을 듣게 되고, 이게 내용이 군더더기가 없어. 촤악 갑니다. 그 작품에 필요한 것만 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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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가.
독일 드라마가 이렇게 우수하구나. 전 처음 봤기 때문에 처음 느꼈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드라마 잘 만들고, 뭐, 헐리우드도 영화 잘 만, 드라마 잘 만들지만, 독일 드라마도 잘 만드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군더더기가 진짜 1도 없어요. 뭐, 후반 가서야 뭐, 좀 군더더기가 나올 수 있는데, 1화는 그냥 매끈합니다, 그냥. 그냥 다 궁금해. 미스터리 세계로 그냥 풍덩 빠져들게. 아, 긴장감도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더 시그널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괴물.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 생각이 나요.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보면은 한국 특유의 정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합동 장례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집단 문화들이 있는데, 더 시그널에서도 그런 집단 문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 귀환을 하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 넓은 들판에다가 빔 프로젝트 설치해 놓고서는 쏴가지고 이렇게 같이 뉴스를 함께 보는? 근데 그 한켠에는 마을 축제처럼 이렇게 음식들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티처럼 해놓고서는 다 같이 보는 그런 문화라든지 뭔가 마을 축제처럼 이제 표현해놓은 그런 거.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사라졌을 때 공항에서의 분위기. 대규모의 사람들이 다 놀래하는 그런 웅성웅성한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호텔에서 그 사람들이 다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에서 또 이제 브리핑을 받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독일의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특유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면서 와 이건 진짜 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 상황의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게 장점일 수 있고. 아, 그리고, 아, 이거는 더 설명 안 드리고, 미스테리하다! 아, 라는 얘기를 드리고,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맨 마지막 그, 이제, 엄마가 시그널을 받고, 그거를 남편한테 알려주고, 남편이 그 시그널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결과가 조금은 허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나는, 전반적인 드라마는 다 좋은데, 우리나라 그런 거잖아. 맨 마지막 엔딩이 좀 이상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탁 쳐버리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게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시그널을 준게 뭘까? 나는 봤지롱, 난 알지롱. 진짜 상상도 못했고 솔직히 저는 그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그 엔딩이 우주인 같았거든. 넷플릭스 작품의 우주인 같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예, 독일 드라마 재밌습니다. 제가 본 제 최초의 드라마, 독일 드라마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가지고 또볼것 같아요. 자, 더 시그널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진짜 보세요. 예, 재밌습니다. 4화밖에 안 돼서, 예, 금방 끝나요.